소연아! 소연아! 왜? 왜? 이거 아니야? 아니, 무슨 애들 얘가. Jessie and Shot of You.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okay, 오늘 세상에서 가장 핫한 만나는 분은 제시의 쇼트 뷰. 좋은데요? 안 외웠어. 오프닝이 좋은데요, 제시? 일단 조용히 하세요. 토크쇼한테 조용히 하라고. 오늘 그 날이 그 날이에요. 아. 일단은 소개 아직 안 했어요. 네. 오늘의 게스트는 여자아이들 리더 소연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전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커피숍 친구들 만났는데 봤어요. 오. 맞아요. 네. 우연히. 인사를 했는데. 네, 우연히. 다른 사람이야, 지금이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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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머머. 아, 좀 달라요, 맞아요. 좀 달라요. 그날 너무. 아, 뭐냐면, 친구가 머리도 그러는데, 눈화장이 나보다 더 많이 안 해요. 아, 저 눈화장 진짜 많이 해요. 엄청 이렇게 양옆으로 확장하는 편이에요. 작지 않은데요, 눈이? 아, 그날 봤을 때 작았어요. 어, 작았어. 어, 그날 봤을 때. 근데 그만의 그 애기 소녀 같았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아, 미안합니다. 일단 근데 게스트한테 먼저 조용히 하세요. 자, 일단은 그 전소연 씨가 이니셜이 JSY잖아요. 맞습니다, JSY. 이게 요즘에 이렇게 들린대요. JYP의 트렌디야. SM의 기획력. 오. Y가 YG의 힙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약간 아이돌 중에서 능력해. 그 여기 엄청 칭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요, 원래 안 해요. 아, 원래 안 해요? 아, 진짜. 나는 내 얘기만 해. 아, 저 그런 거 더 좋아해요. 그다음에 친해지다가 가. 그러니까 초반에 전소연 씨 얘기를 많이 하면 이따가 이제 제시 얘기만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아무튼 선악회라는 별명도 있어요? 오글거리는데 조금. 아, 선배님 앞이라서 더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게 서바이벌이 낳은 괴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이제 세 개를 나갔는데 맞아. 프로듀스 101, 그리고 언프리티 랩스타, 그리고 퀸덤이라는 프로그램을 나왔거든요. 언프리티 랩스 나갔어? 저 3 나갔습니다. 3도 나왔어? 선배님, 네. 선배님. 근데 거기서 또 성적이 다 좋았잖아요. 적당히, 네. 적당한 느낌? 그래서 엠넷의 딸이라고 불린다는데 사실입니다. 엠넷 딸? 네. 제시는 SBS 딸 아니야? 아버지가 많아, 나. 여기 예능에서는. 아무튼 네, 우리 그 JSY 전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테스트, 서바이벌 이런 데 굉장히 최적화돼 있는 아, 좋아합니다. 게스트다 보니까 네. 오늘 조금 어떻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신인의 자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검정 테스트. 무슨 부탁이요? 랩부터. 아, 랩. 시작을.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해야 돼. 어떻게 좀. 제시 앞에서 랩하는 게 사실 이제 부담감이.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 네. 아니, 근데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좋아. 아, 그래요? 나는 평가는 하지만 속으로 할 거예요. 아, 속으로. 다행입니다. 아니, 그럼 제시한테 좀 먼저 물어볼게요. 별로면 별로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왜냐? Everyone 다 취향이 자기만 취향이 그럼 있어요.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하면 내 취향이 아니라 할 거야? 아니요. 아니 왜?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나는 여기서 내 게스트분을 귀 죽이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네, 뭐 할까요? 그냥 제가 아이들 곡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볼게요. 할게요. Knock knock 들어간다 애써 니의 머리 위에 spotlight 저기 잘난 척하던 걸립 뜨건 전혀 달라 뻔한 걸 뻔뻔하게 하는 멍청이들 덩이 뻥뻥이 몸이 뜨거워 어차피 독서 벌레 아이덴티티 아무도 다 알 수 없어 왜 나를 야 왜 왜 아니 뭐 하시고 싶으시죠 일단 오빠 먼저 제가요? 제가 뭐라고 아, 여기... 저는 잘 듣고 즐기는 아, 거죠 저는 나는 뮤지션이 아니잖아요 랩을 듣고 제가 얘기는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오, 약간 심사위원 같이. 아까 세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언니로서. 아, 언니로서. 뭔가 봐봐요. 나는 소연 씨가 너무 이쁘고 랩도 잘하고 노래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갖고 있어. 그 그룹에서. 근데 나는 그냥 여자들을 래퍼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게 그 너무 센 척만 안 해도 돼. 왜냐면 아. 되게 소녀소녀잖아. 아우 봐, 아,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뭔지 알아요. 근데 굳이 안 해도
얼굴에 그게 딱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랩을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 네, 사실 팀 할 때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콜라보 하면은 저는 내가 제일 셀 거야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 앨범은 그냥 나를 보여줘야지 하고 약간 편하게 되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나는 여자 아이돌에 소연 씨가 제일 잘 보여요. 좀 되게 독특하고 그거는 그냥 나의 취향. 그거 취향이 아니고 그냥 이거 누구 보면 맞아요. 나의 그냥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훈훈하네요. 네. 보기가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네. 자, 일단은 랩 랩 스테이지는 무사히 통과가 됐고요. 통과. 지금 네. 네. 또 못하는 게 없는데 지금 이제 춤 타임. 춤을 해볼까요 그러면? 뭐? 저희는 너무 원하는데 네. 해볼게요. 뭐. 거의 막 자판기 수준으로 하나 네 완무가 네 좋습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 어떻게 춤도 이번에 통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다 갖고 있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 사실 소연 씨는 2단계가 제일 좀 하이라이트죠. 작사 작곡 천재. 아이들 노래도 소연 씨가 다 프로듀싱 하잖아요, 그죠? 아, 아이들 건데. 네. 네.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냥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고요. 이제 랩을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써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사 이렇게 쓰다가 작사, 작곡을 처음으로 한 건 한 17, 18? 아니 근데 여기 또 내용이랑 좀 3, 4살 때 지금 그 3, 4살 때? 아, 3살, 4살 때? 만들었던 노래를 그럼 그때 그 노래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그 노래 알아요. 네. 보자와 목도리를 가져왔대요. 영상이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이제 따라 부르는 건데. 목도리. 아, 왜 잘한다? 목도리를 가져왔다. 아, 왜 잘한다? 그렇다면 오늘 나왔잖아요. 네. 왜 나왔어요? 아, 저 솔로로 컴백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왜 나왔겠어? 근데 여기가 처음이에요? 네, 다른 데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쇼트뷰에서 다 처음 알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 참 많이 바뀌었어. 네, 쇼트뷰에서 모든 팀들이 요즘 거의 다 처음으로 한 거예요. 네. 언제 나옵니까? 7월 5일이요. 7월 5일. 제목은 빔빔이라는 곡입니다. 빔빔? 네, 빔빔. What's 빔빔? 아, 제가 여름 좋아하는데 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금 24살에 뭔가 삶이 되게 여름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태양이 나한테 빔을 쏘는 것 같다. 왜냐면 내가 가끔 힘들 때도 있는데 어쨌든 태양은 밝은 것 같더라고요, 저의 태양은.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하고 싶은 컨셉, 그리고 티저가 어제 나왔는데 이제 티저도 제가 햄버거 집 광고처럼 하고 싶다고. 햄버거 진짜 좋아요. 아, 햄버거 좋아하세요? 내가 햄버거를 하루에 몇 번이나 먹어요? 일주일에 7번 먹어요. 햄버거 맥도날드 좋아해요? 버거킹을 좋아해요? 저요? 아, 저 근데 원래 각자 거기서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치? 저는 아, 버거킹 좀 더 좋아하는데. 어떤 다행이다. 내가 버거킹 광고. 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야, 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계속 보여서. 나 지금 약간 뭔지 알지? 아무튼. 아무튼 네. 햄버거 컨셉으로 했고. 그냥 제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번에 뭐 어떤 마케팅, 뭐 제 일을 해주시는 팀도 그냥 제가 다 짜고 수록곡도 제가 정하고 제가 쓰고 앨범도 정하고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네. 보자. 네. 난 보고 싶어. 궁금해. 끝입니다. 끝이야.
일단은 춤을 못 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짜증나네.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게 달라. 강할 게 쓸 때 쓰고 뺄 때는 빼. 나는 뺄 줄 모르거든. 난 그냥 다 세게. 아, 그래서 나는 사비만 해. 나는 라인만 해가지고 이거만 하고 안 해. 근데 아이들 컨셉이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 좀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그냥 제가 정말 아이들 멤버들한테 맞춰서 이런 컨셉이 나오는 거고 이번 노래는 그냥 저를 보고 생각난 거. 생각난 느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정말 실제로 막 세거나 이러지 않은데 되게 센 노래를 하는 것도 저도 너무 어색하니까 저한테 어울리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로 약간 팀으로 같이 하다가 혼자서 이번에 딱 준비하면서 좀 제일 다르거나 좀 그런 게 뭐였어요? 다른 거 일단은 그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저는 말하는 멤버 아니에요. 여섯 명 있으면 말을 별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직접 얘기해야 되고 어디 나가도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조이 씨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서는 제시가 다 풀어주고 갔어요. 아 맞아. 제가 봤을 땐 소연 씨도 이번에 쇼터뷰를 처음으로 선택한 게 정말 잘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조금 긴장이 좀 풀렸죠? 네. 전보다. 그냥 진짜 팬들 생각을 해주면서 그치? 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1위보다는 좀 더 그냥 전소연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참 멋있는 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수확이다. 너무 성공이에요, 저는. 그래서 혹시 소연 씨 10위권에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뭐 해요, 보통? 그러니까 나는 뭘 했냐면 나는 그냥 진짜 머리가 하얘졌는데 난 삭발을 한다고 그랬어. 아, 1위 하면 삭발하신다 했다고요? 아니야. 100위였었나? 10. 아, 10이었어. 10은 불가능해서 내가 그냥 삭발한다 그랬던 거야. 그래서? 아, 그 저는 그 생각한 공약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팬분들이 바랬던 거. 우리가 10이 한 안정적으로 안 가야지. 제가 야채 먹방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야채 안 먹거든요. 저 야채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드시죠? 아, 저 야채 싫어요. 먹어야 돼! 아, 진짜 못 먹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그냥 약으로 먹어. 그럼 소연 씨가 생각한 채소가 뭔데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건 오이 막 이런 거. 근데 오이 먹을 수 있어요? 10위 안에 들면 뭔들. 그러면 내가 그 야채를 갖다 줄래. 정말 센 야채도 있어. 그러면 저는 선배님이 추천해 주신 가지. 야채를 먹을 거. 생가지가 사실 난이도는 높지. 가지는 근데 그러면 양파. 양파 통째로. 아니면 양파 먹여.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 앱에서. 이게 약해. 저는 24년 동안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근데 먹는데 우와 내가 이거 왜 안 먹었어? 다음 날 피부도 좋아지고 먹어야 돼. 아 진짜 못 먹겠네. Yeah. 자 이번 코너 밸런스 토크 인터뷰입니다. 소연 씨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팬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예요. 아 밸런스 토크 네 좋아요. 오케이 소연 씨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는 원하는 타이틀은 작곡 천재 소연 vs 예능 천재 소연. 하고 싶은 거. 쉬워 보이는데. 당연히 너무나 쉽죠. 하나, 둘, 셋. 예능 천재. 예능 천재. 예? 뭐? 아니 왜 하고 싶은 아티스트라면서. 아니 하고 싶은 왜냐면 작곡 천재 난 적 있으니까. 아 예능 천재는 평소에 날 일이 없어. 내가 한번 나보고 싶다 그렇게. 진짜 충격 받았다. 아니 가능성 있어요. 쇼터뷰 나오고 나서 가능성. 아 그래. 네. 오케이 2번 놀이공원. 놀이공원. 오케이 놀이공원 갔는데 더 원하는 상황은 오케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기구. 하나도 못함. 사람들이 막 알아봐서 기구를 하나도 못함.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알아봐서 기구 하나도 못함. 아무도 전소연인가 몰라봐서 편하게 놀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간 거야. 놀고 싶어서 놀이기구 타고 싶어서 사람들이 제시를 알아봐서 놀질 못해 거기서. 그다음에? 네, 그거랑 아무도 못 알아봐서 재밌게 놀고 온. 누구지? 저도 2번. 저는 엄청 낯을 많이 가려서 나도
너무 누가 알아보면 너무 어색해져요. 어, 그럼 나만 일본인. 한 명이라도 알아보면. 네. 나만 일본인이지. 오빠는 뭐 일본이겠지. 난 일본인. 오케이. 둘 중에 한 명을 사귀어야 한다면? 다정다감한데 입냄새가 나는 스타일. 오. 첫 번째. 이빨 닦고도 고칠 수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First. 두 번째는 깔끔해. 깔끔한데 다혈질이. 근데 그 화난도 못 고쳐. 근데 막 부시고 막 어? 어렵다. 전 하나, 둘, 셋! 저 1번. 어, 입냄새로. 네. 어. 비염이 있어. 맨날 뽀뽀해야 돼. 뽀뽀? 어, 근데 저 원래 뽀뽀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아, 근데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 그건 알겠는데. 대화 안 하기 없기. 아, 저 안 해. 그리고 대화할 때도 되게 가까이 해야 되고. 근데 무서운 거 싫어요. 만약에 무서우면. 무섭지 않아? 너무 막 뿌시고 이러면 조금. 나는 2번. 왜냐면 다혈질을 내가 고칠 수 있어. 왜 내가 더 다혈질이 심하거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질문을 가겠습니다. 5번 질문. 다음 앨범 컨셉을 정해야 할 때. 네. 청순 아련 vs 귀염 뽀짝. 귀염 뽀짝. 왜? 청순 아련이면 어느 정도야? 귀염 뽀짝은 뭐야? 그거야? 아, 청순 아련 난 것 같아. 아, 귀염까지는 그냥 아, 귀염 났다 했는데 아, 뽀짝 듣는 순간 진짜 안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청순 아련 표정을 좀 보여주시고. 알겠어요. 네. 자, 소연아 부를게요. 소연아! 왜? 왜? 이거 아니야? 청순에 대한 이해가. 일단 내가 보여줄게. 현주야. 아? 다들 청순에 대한. 아니. 이거 귀염 뽀짝 아니야? 아 왜? 어, 왜 이렇게. 쇼트뷰 어땠어요? 아, 쇼트뷰. 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제 첫 솔로 예능이라고 한 거 맞죠? 예능인데 어, 너무 편하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잘 시작한 거 같아요. 어. 네. 잘 시작했어요. 네. 귀엽네. 시작 좋아요. 근데 이거 사투리야. 사투리야. 어디? 네, 말투가 특이하긴 해요. 어, 그죠? 네. 오, 어디 거지? 예, 네, 서울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도 서울 출신인데 아, 처음 들어보는 말투예요. 그죠? 진짜 서울? 완전 저 벗어난 적 절대 없어요. 오 마이 갓, 신기해, 신기해. 아무튼 지금부터는 조금 오늘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아, 일기, 네. 네버랜드. 네버랜드가 보라고 쓰는 일기. 아, 오늘 일기. 네버랜드. 나 소연이고. 오늘 아침에 샵 갔다가 여기 왔어. 내가 오는데 이거 사투리야. 야 잠깐만. 소연, 저 이, 안 돼. 이게 쓰고 있습니다. 사투리 아니야?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엄청 떨렸어 오기 전에. 왜냐면 이제 첫 인터뷰 예능이기도 하고 솔로 그리고 제시 선배님 만나는 거 너무 떨렸는데 와가지고 다 괜찮았어. 오늘 정말로 너무 긴장 많이 했는데 정말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느꼈고 그냥 오늘 정말 행복한 날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랬어. 재밌었어. 고마워. 봐줘서. 아, 귀여워. 네. 네. 근데 이거 뭔 사투리야? 너가 하는 사투리랑 되게 비슷해. 오빠, 밥 먹었나? 근데 있잖아, 우리 이따가 버거킹 먹을래. 버거킹 먹을래. 너가 좋아하는 버거킹 뭐냐? 나는 롱치킨 버거 좋아한다. 나도 롱치킨 버거 좋아하는데. 너무 우리가 되게 비슷한 면이 있네. 말투가 비슷해요. 말투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되게 비슷한 면이 많네. 마무리하시지요. 알겠어요. 소윤 씨를 오늘 이렇게 만난 게 난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깜찍하고 귀엽고 성격이 너무 막 챙겨주고 싶어. 뭔가 막 밥 사주고 싶고 막 뭔지 알지? 괴롭히고 싶기도 막. 근데 막 나는 그거 나의 애정 표현이야. 이거 진짜 눈물 나는 코너네요. 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지금 약간 뭔가 너무 저희야 다 롤모델이잖아요. 약간 여자 래퍼들, 아이돌 래퍼들 되게 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재밌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감동적인. 아니야, 어쩔 때 감동적인데.
입이 어쭈득이 있더라고. 너무 보기가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오케이, 소연 씨 이제 솔로로 나옵니다. 빔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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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들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빔빔. If she gets the top 10, she will eat a fried onion. Raw sang onion. 그리고 가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 오늘 소연 씨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양파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소연 씨입니다. Let's go, baby!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시죠. 주단태? 다 죽여버리겠어요. 이 씨발! 이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아니, 이 사람 뭐야? 더 중요한 역할이고, 더 임팩 있는 역할이고, 부디 내가 악이라면 나조차도 벌받게. 부디 내가 선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주길. 야. 예.